자, 이번에 아이스그래머 레벨 3, 유닛4의 진행시제입니다, 진행시제. 진행시제라는 거는, 뭐뭐 하고 있는 중, 또는, 뭐뭐 하고 있는 이거거든. 뭐뭐 하고 있는 중, 또는, 뭐뭐 하고 있는, 이렇게. 그래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뭐뭐 하고 있다, 이런 표현. 주어가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뭐뭐 하고 있다. 뭐뭐 하고 있다. 뭐뭐 하고 있다.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를 진행이라고 진행. 그러니까 어떠한 순간을 딱 잘라놓고 봤을 때, 이렇게 요 시점을 딱 잘라놓고 봤더니 얘가 뭔가 막 뭔가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걸 우리는 진행이란 말 씁니다. 현재 진행형은 비동사죠. 아, 일단 진행시제 폼이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비동사 뒤에 그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뒤에 ing 붙인 걸 우리는 진행, 그래, 진행시제. 요 비동사는 알죠? 주어가 1인칭이면 am을 쓰고, 그죠? 주어가 2인칭이면 are을 쓰고, 물론 복수도 are.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땐 is 쓰죠, 그죠? 예. 요걸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고, 비동사가 과거로 바뀌면 am이 was로, are가 were로, is가 was로 바뀌면 이걸 우리는 과거 진행형 그래요. 됐습니까? 네. 자, 가봅시다. 최고. 자, 여기 요거 있죠. 나는 걷는다. 요거는 일상적으로 나는 매일 걸어요, 이거야. 예. 근데 나는 지금 걸어가고 있다야. 걷는 중이야, 그죠? 걷고 있다지. 걷는다고 걷고 있다는 좀 뉘앙스가 다르지 않니? 버스 타고 있다고 걷고 있어요. 걸어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M하고 워킹을 써라, 그죠? 이렇게 써줘라. 알겠죠? 네. 이런 겁니다. 갑니다. 자, 진행시제란, 네. 지금 또는 과거의 어떤 특정 시점에 진행 중인 동작, 이렇게 해서 진행이라는 거죠.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 요거 아까 했죠? 네. 뭐뭐 하고 있다,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뭐뭐 하는 중이다. 과거니까 뭐뭐 하고 있었다, 뭐뭐 하는 중이었다. 이렇게. 밑에 그림 보면 나올 겁니다. 이게 있죠? 일반 동사 뒤에 ing 만들기. 그냥 대부분은요, 예, 동사 뒤에 ing 붙이면 돼요. 근데 이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얘가 이가 발음이 안 나는 경우가 있거든. 그때는 이를 떼고 ing 그죠? 예, 여기 예문. 요뭐 동사 뒤에 ing 붙이는 거 맞아. make 이 소리 안 나죠? making. bake 소리 안 나죠? baking. dance 소리 안 나죠? dancing. shake 흔들다야 이 소리 안 나죠? shaking 이렇게. 모음 하나, 자음 하나 발음상으로 그럴 때는 자음 하나 더 써줘라 그죠? getting, heading, pudding, sitting 이렇게. I로 끝나면요, 요거 좀 어려워요. 예, Y로 고치고 ing죠. 눕다, 거짓말하다, 놓여있다, lie, lying, die, 죽다, dying, tie, 묵다, tying 이렇게죠. 그래서 물론 딱 보면 우리는 이제 알지. 좀 공부 좀한 사람들은 아 이거 원형이 lie야 그죠? 얘는 다이애가 아닌데 모르면 얘를 찾아요. 그러면 뭐의 진행형이라고 나와. 뭐의 진행 표시라고 그죠? 원형이 나옵니다. 자, 12번으로 갑니다. 현재 진행 시제. 했죠? 네. 그가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일어난 일은 그냥 동사 원형에 S 붙이면 돼요. 현재 시제로 그죠? He가 3인칭 단수니까 sleeps 이렇게 죠. 진행시제 딱 봤더니 어느 한 시점 딱 봤더니 걔 자고 있어. 지금이란 시점. 예. 자고 있다 이렇게 시작했죠. 이렇게. 예. 지금 하고 있는 동작을 나타낼 때 요거 괜찮다 이 표현 그죠? 지금 하고 있는 동작을 나타낼 때 이렇게. 요 표현 지금 하고 있는 동작을 나타낼 때는 비동사의 현재형 지금이니까 그죠? 그 뒤에 동사 동작을 나타낸 단어 뒤에
ING 붙이자. 그죠? 자, 그가 지금 아침을 먹고 있습니다. 그죠? 그들은 지금 책을 읽고 있어요. 그죠? 자, 근데 그 밑에요. 현재 상태나, 그죠? 매일 반복하는 일 또는 습관, 요거는 비동사나 일반 동사 현재형으로 나타낸다. 얘는 진행시에 쓰지 않는다. 그죠? 예. 그녀는 지금 배고파요. 지금 8시에 아침 먹어요. 늘상 그래. 늘상 그랬더니 이렇게 현재시에 쓰자. 주어가 3인칭 단수, 동사에 S를 붙이자.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동사의 S나 ES 붙인다. 물론 시제는 현재고 늘상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예. 요거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고 물어봐야 돼요. 이거 뭔 말이야, 하고. 그죠? 예. 됐습니까? 야, 요거 기초 익히기 문제 괜찮다. 옆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냐, 지금이냐, 그죠? 영어 공부해요. 그럼 일상이죠, 일상이죠.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죠? 스터딩이죠. M 스터딩. 그들은 일상적으로 TV를 봐요. 그죠? 그들은 지금 TV를 보고 있어요. 그죠? 아버지가 지금 책을 읽고 있어요. 아버지가 늘상 책을 읽어. 이렇게 된 거죠. 네. 자. 자, 가라오네요. It. 3인칭 단수예요. 비가 오니까 이건 날씨에 된 거죠. 날씨, 거리, 명암, 시간 등을 나타낼 땐 it을 주로 쓴다. 그죠? 네. 한국에서 매년 여름이니까 이건 뭐 저거로 봐야죠. 현적으로. 그죠? 지금이 아니죠. 그죠? 늘. 많은 비가 온다. 그죠? 지금. 지금 비가 오고 있다. is raining. 그러죠? 지금 식물에 워러가 명사는 물이지만 동사는 물을 주다가 했거든. 그래서 물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am watering. 됐나? 이틀마다 물을 주는 거니까, 그죠? Every 2 days는 이틀마다, 그죠? Every 2 days, 이틀마다 식물에, 그 식물에 물을 준다. 늘상 이러한 일이니까 그냥 현재로 쓰자. 됐습니까? 자, 그녀의 개가 매일 밤 큰 소리로 짖어대요. 때려야죠. 이럴 때는, 그죠? 바크가 개가 짖다야. 개 한 마리죠? 동사에 S 붙였어. 주어가 3인칭 단수라는 거죠. 알죠? 3인칭 단수.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다른 한 사람 또는 물건 한 개를 나타낼 때 우리는 3인칭 단수라 한다. 영어로는 third person, 그죠? 물론 이 폴슨에는 사물도 들어간다고 했지만, 자, 그녀의 개가 지금 아주 크게 짖고 있어요. 이렇게 바뀌. 그들은 행복하게 웃고 있다. 웃고 있다. 지금 웃고 있는 거죠. Laugh가 웃답니다. L-A-U-G-H. 요거 좀 알아두자. 웃다. 나는 지금 나의 숙제를 하고 있다. 그죠? 하고 있다. 아, 예임스죠. 예임스죠. Do once. 여기 소유격 쓰는 거 잊지 말고요. Do once. 호목하면 숙제하다. 자, 좋은 시간을 갖고 있다죠. 좋은 시간을 갖고 있는 진행형이죠. 그래서 we are having, 그죠? have a good time 하면 좋은 시간을 갖다니까죠.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대죠. 어디에서? 길 위에 있는 요거. On the road. 길 위에 있는, 그죠? 또는 길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습니다. 픽업이 줍다. 우리니까 we are, 그래야죠. 앤드로 하나 열어시죠. 비동사 쓰자. 페인트는 동사, 페인트 칠하다.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이렇게. 자고 있습니다. 파이어레이트 하면 이게 해적이, 해적. 그죠? 저는 보물을, 그죠? 찾고 있대. 룩포가 뭘 찾다거든. 찾고 있습니다. 루킹이죠. 룩포 찾다. 요거 좀 옆에 정리 좀 하세요. 룩. 룩이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이렇게 보이는 거야. 룩 해피, 행복해 보인다. 누가? 주어. 이거 쓰세요, 주어. 그 다음에 룩 앳 뭐뭇을 보다.
명사겠죠. 이거 T입니다. T. 예. 그다음에 look for는 찾다. 명사를 찾다. look into 하면 들여다보다. 명사를 들여다보다. 그죠? 됐습니까? 요 정도만도 알아도 됩니다. 예. 아, 요거 명사처럼 보이다 할 때는 look like 명사 쓰면 돼요. 이때 like가 뭐뭐처럼 뭐뭐 같은 그런 의미야. 쟤 배우처럼 보여. 그러면 뭐야? 여자면 she looks like an actress. 남자면 he looks like an actor. 이렇게. 됐죠? 요거 좀 정정합시다. 아, 하나 더 하자. look after가 돌보다입니다. look after 돌보다. 그죠? 명사를 돌보다. 여기까지. 멈추고 필기 좀 하세요. 지구. 그 다음 7번. 페어리테일 하면 그 요정이 나오는 동화를 페어리테일 그래, 그죠? 이야기해 주고 있다. 야, 이자 호텔 같이 쓰면 절대 안 돼요, 그죠? 비동사하고 일반 동사하고 나란히 쓰는 경우는 없어. 밑에 단어 있죠? 단어도. 자, 기본 다지기. 그래서, 그죠? 기본 다지기. 자, 매일 11시에 공부하는데 괜찮죠? STUDY. 요거를, ES를 붙일 때는 자음 플러스 Y는 Y 지우고 IES 되죠? 예. 네. 맞습니까? 근데 지금 공부하고자 이렇게 바꾸래요. 매년 겨울 서울에 눈이 와요. 그죠? 근데 지금 눈이 오고 있다. is snowing, snowing. 이렇게. 스노우가 명사 눈이지만, 동사 눈이 내리다요. 그죠? 나는 항상 안경을 껴요. 지금, 나는 내 안경을 좀 쓰고 있는 상태, 그죠? 그래서, am, 그죠? wearing. 이렇게 쓰면 됩니다. 로이가 차를 지금 세차하고 있어요. 그죠? 매주 토요일에, 그죠? 지금 세차하고 있어요. is washing, 그죠?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열심히 태권도를 배워요. 지금 배우고 있어요. are learning. 그죠? 자, 그녀가 지금 빵 먹고 있어요. 그녀는 저녁으로 빵을 먹어요. 이렇게. 이거는 현재 시제로 쓰려는 것 같아요. 현재 시제로. 우리는 지금 나무를 심고 있어요. 플랜트가 명사는 식물이지만 동사는 나무를 심다. 그죠? 이빨 심는 거 임플란트죠. 임플란트. 그죠? 우리는 매년 나무를 심어야 플랜트 쓰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지금 바람이 아주 세게 불고 있어요. 하드 갈 때는 세게, 강하게 그런 말이에요. 그죠? 찬바람이 불고 있어요. BLOWS 붙여야죠. 바람 3인칭 단수입니다. 셀리가 지금 양치라고 있어요. 네. 잠자기 전에 습관이죠. 양치제요. 브러쉬. 여기다가 S를 붙여야 되는데 SH로 끝내니까 ES를 붙이면 됩니다. 그죠? 네. 요거 한번 따로 해보세요. 네. 이거 선생님이 맨날 말한 거 나왔다. 그죠? 비동사 뒤에 오는 말이 참 다양해. 무엇이다, 그죠? 어떠어떠 하다. 어디 어디 있다. 뭐뭐 하는 중이다. 이거 괜찮다, 그죠? 예. 자, 요거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죠? 예, 수고했습니다. 네. 단어 공부 좀 하는 거 잊지 말고요. 예.